사실은 네.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과거처럼 이렇게 그냥 뭐 그냥 문장이 5형식 이렇게 딸딸딸 이게 아니라 오감을 사용해서 네? 온갖 우리의 모두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모든 우리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해서 언어를 배우면 훨씬 빠르다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막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내 말이 내 말이 나 한국 올게. 아,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이제 영어로 네. 놀고 영어로 노래하기인데 네. 이런 걸 하면 아이들이 영어 좀 배우다가 아, 실증 나고 좀 진도가 안 나고 이렇게 슬럼프 받았을 때 네. 도움이 좀 많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 아이에게 흔히 5세에서 8세 자아가 굉장히 강해진 시기고 또 굉장히 고집도 센 시기인데 네. 이때는 영어 거부 시기가 누구나 한 번쯤 찾아오고 또 한무게 시기 아는데 안 따라해 알아듣는데 한국말로 대답해 네. 그리고 DVD 크게 잘 보던 것도 안 보려고 하고 영어 책을 들이밀면 아예 오늘은 읽기 싫다 그러고 갑자기 고집을 부리는 그 시기가 와요. 네. 그때는 잠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아까 오성식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좌뇌 우뇌 골고루 활용하시 놀이와 노래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면서 살짝 영어를 접목시키고 네네. 실내 놀이도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에 살짝 영어를 접목시켜서 잠시 그걸로 신나게 액티비티 영어를 하는 게 좋지 네. 그래 이게 안에 더 세차게 몰이치고 한다면 그땐 영어의 끈이 오히려 떨어져 버리겠죠. DVD 또 동화책을 해주다가 조금 아이가 질려하는 것 같다 싶으면 놀이로 싹 전환을 시켜서 아이가 이게 영어인지 노는 건지 잘 모르게끔 이제 네.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말씀하신 건데요. 자, 저희 부모 시청자분들 중에 영어 놀이로 친한 엄마 두 분이서 품앗이 교육을 하고 계시대요. 이 노하우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Yes! We are going to bear mom. 엄마가 부르는 영어 동요에 맞춰 신나게 노는 아이들. 바로 엄마표 영어 놀이가 한창인 6살 다만의 집입니다. 영어로 신호등 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빨간불과 초록불의 뜻을 알게 되는 아이들. 아이들의 얼굴엔 제법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영어 어때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영어 어렵지 않아요? 네,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저는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지만 20년 이상 영어에 대한 그 짝사랑의 한이 맺혀가지고 예, 원래 영어에 관심은 많았었어요. 그 한을 아이들한테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좀 있었어요. 아이들한테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 엄마 두 명이 모여 시작한 엄마표 품앗이 영어놀이. 벌써 시작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애들이 이렇게 뭐 말을 막 실라실라고 막 이런 단계는 아니에요. 좀 옹알이에서 좀 조금 더 간단한 말 정도를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라서 사실 듣기에 대한 거부증이 없는 거를 볼 때 좀 뿌듯함을 느끼더라고요. 영어 이름 누르기를 짓고 막 동생한테도 막 놀면서도 오픈업, 오픈업 이렇게 하면서 실생활에서 제가 그거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이 났는지 그런 데서 한 번씩 그렇게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은 아, 내가 노력이 그래도 헛되지는 않았구나 그런 걸 한 번씩 느껴요. 놀이감까지 엄마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엄마표 영어놀이. 이번엔 소파가 슈퍼마켓으로 꾸며졌네요. 종이돈에는 아이들의 얼굴이 들어있고 지퍼팩은 장바구니로 변신했습니다. Are you ready? Yes, I am ready. Let's go shopping together. Here we go. What do you want? 손님을 맞는 다나. Orange. I want cookie. 지민이도 자신이 원하는 쿠키를 골랐네요. How many do you want? Four cookies. Four cookies. Let's count together. One. 엄마는 자연스럽게 손님 역할을 하며 아이들의 숫자 세기를 도와줍니다. How much is it? It's $5.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친근한 주제로 영어 놀이를 하면서 재미와 함께 영어 실력도 쑥쑥 느는 아이들. Thank you. Thank you.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켜준 게 중요하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더 느껴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조금 말하는 거가 조금 더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 할 때 엄마가 좀 찔러서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말을 좀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죠. 아니 화면을 보면서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부럽지만 어머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 수가 있죠? 막 마켓놀이, 시장놀이 저렇게 만들어주면 어떤 아이가 싫어하겠어요, 규지 선생님? 아, 엄마들이 좀 부담 가는데요? 보면서 굉장히 짐이 생깁니다, 마음에. 아이랑 놀아주는 것도 사실은 체력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고 눈높이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 영어까지 해야 되는 이게 야. 놀이가 좋다는 알겠지만 저거 막상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그냥 놀아 한국말로 네. 놀아주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영어까지 쓰면서 저렇게 교구까지 만들어서 놀이감까지 만들어서 해주자면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성식 선생님의 미니 특강을 준비했는데 영어 놀이 이렇게 시작하라. 일단 저희가 진짜 짧은 시간에 네. 진행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큰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강단에 쓴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 아이들에게 영어 놀이 환경을